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열린 도심 속 바다 축제 현장을 찾았습니다. 도심에서 바다의 맛과 향을 물씬 느낄 수 있는 도심 속 바다 축제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열렸는데요. 수산물 할인 판매와 초밥 무료 시식, 그리고 활어를 맨손으로 잡는 체험처럼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주영 장관은 행사장을 찾은 시민은 물론 시장의 상인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입맛 돋우는 홍어에 절로 시선이 가는 이주영 장관. 이거 15,000원. 15,000원. 이야, 쫄깃쫄깃 맛있겠죠? 아, 그러네. 활어회를 본 장관의 반응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수산물을 많이 애용해 주시고 우리 수산물에 대한 깊고 영원한 사랑에 빠져드는 아름답고 행복한 도심 속 바다 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도심에서 즐기는 우리 수산물, 앞으로도 많은 애용 바랍니다.